안녕하세요. 재미없는 방송, 의미없는 방송, 돈 안 되는 방송, 말도 안 되는 방송, 피곤한 방송. 예, 합해서 쓰레기입니다. 쓰레기. 쓰레기 방송, 인사이드 필리핀입니다. 아, 카메라가 이제 뭐 적당한 걸 못 찾아가지고 지금은 핸드폰 두 개 들고 하나는 거치를 시켜놓고 하나는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내일 시청하실 분들은 가로화면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 페이스북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은 세로화면 이렇게 보시겠습니다. 여기 이제 이 좌우 길들이 내일은 이제 길 다 막고 내일은 카지노도 아마 문을 닫을 겁니다. 작년에도 닫았던 것 같아요. 카지노가 닫는데 우리가 뭐 투덜거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수요일인데 손님이 조금 많았습니다. 많았고 여전히 뭐 감기는 진행 중이라 목은 잠겨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이 생겨요. 이 나라는 이런 젠장. 아, 정말 참 조금 빨리 지나가는 참에 그냥 들이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. Shit, Scheiße. 필리핀 거리는 이렇습니다. 밤 되면요 그냥 깜깜합니다. 필리핀은 1521년에 마젤란이 처음에 이 섬을 발견했어요. 그리고 그 후에 한 50년 동안 계속 정복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50년 후에 그 이제 이 실제로 이제 정복을 하게 돼요. 그때부터 약 330년간 이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됩니다. 1521년이니까 1580 몇 년도, 그러니까 16세기에 부터 이제 스페인의 통치를 받아요. 그게 이제 저 필리핀 근대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, 그래서 이 필리핀 문화는 서구 문화하고 동양 문화가 이렇게 잘 섞여 있습니다. 보면 아, 감기는 떨어지질 않네요. 여기가 이제 아스트로파크라는데, 아, 그 뭐야, 스페인 통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, 여기 문화 자체가 그 서구의 문화를 받다 보니 이 길 쪽으로 나와 있는 그 면적에 대비해 세금을 물렸어요. 그래서 집들이 앞은 작은데 뒤쪽으로 길쭉한 이게 유럽에도 다 그렇죠. 그렇게 이제 세금을 물립니다. 왼쪽으로 좀 잘 보고 이렇게 한번 또. 그리고 이제 밤만 되면 불 다 끄고 집에 들어가죠. 유흥가나 번화가에나 사람이 있지 여기서 살면서 제일 불편한 거는 그건 같아요. 일 끝나고 밤에, 예전에 뭐 청각 시절에는 제가 저 서울에 있을 때 일 끝나면 뭐 퇴근을 잘 안 했었습니다. 사실은 회식이나 뭐 술자리 있으면 먹으러 갔지 집에 가도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사무실에서 버티고 있는 거죠. 전기도 아끼고 뭐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야식도 나오고. 그래서 청각 때는 어떻게 이제 한번 일 끝나고 그 서울에는 뭐 24시간 하는 몰들이 많잖아요 밤에. 그리고 뭐 동대문 시장, 남대문 시장 밤에 구경거리도 많고 지하철도 있고. 여기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것들입니다. 밤에 일 끝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. 이건 뭐 술이나 뭐 이런 것도 하루 이틀이지. 지금 제가 벌써 여기 혼자 와서 산 게 5년이 됐어요.
우리 한국에 있는 아드님, 토끼 같은 따님, 여우 같은 마누라님, 5년간 같이 안 있어서 편했을라나? 뭐 어쨌든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생활비는 보내주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참 안타깝습니다. 야, 이 큰 자루 들고 다니는 이 친구 있죠. 이 친구가 네덜란드 친구인가 뭐 그 벨기에 친구가, 벨기에 맞다. 그래서 한동안 뭐 이 친구랑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. 뭐 무슨 여기 와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저런 보따리 장사를 벌써 7년 정도 하고 있네요. 저 친구 만난 게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. 근데 7년 동안 아직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거는 참 그 발전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. 7년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. 여기가 이제 워킹스트리트라는, 워킹스트리트는 차가 못 들어가요. 이제 이 필리스 에비뉴인데 예전에 11년 전쯤에 친구 마누라가,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막 마누라가 화가 나가지고, 야, 연락 안 되면 나 남편한테 필즈 나가버린다고 얘기를 해라 라고 전해달라는 거예요. 아니 필즈 길바닥에 왜 나가냐. 어쨌든 그 이제 제 친구가 여기는 전화가 잘 안 터진 데가 많아요. 실제로 그 전화가 왔다는 거를 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. 그래서 야, 니 마누라 나한테 연락 왔더라, 연락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자기 어디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화 시그널이 안 잡혔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어요. 야, 니그 마누라가 필즈 나간다 그러더라,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, 아 필즈에는 이제 노는 청소년들도 많고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연락 안 되면 지도 놀러 나간다라는 의미다. 네,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. 필즈에 얽힌 11년 전 이야기. 재미없죠. 그래서 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뭐 뜻도 없는 추월당하는 방송, 네, 인사이드 필리핀입니다. 제 얼굴 보고 싶은 분은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만 계속 찍고 가겠습니다. 고프로를 사려고 가격을 뒤져보니까 가격이 후덜덜 하더만요. 근데 그 카메라만 어떻게 사면 제가 또 무이자 할부 신공으로 사보겠는데 그 뭐 프린터 장사예요. 액세서리가 뭐 우와. 감기 아직 들려왔습니다. 오! 정민씨! 여기 이제 굿모닝인가? 정민씨 후배님 왔습니다, 후배님. 덕원고등학교 나왔습니다, 저는. 대구의 명문입니다. 명문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. 저같이 공부 못하고, 예? 빛나는 별들을 그 받쳐주는 그 검은 도화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. 예? 그래서 야구할 때도 말이에요, 그 투수한테 연봉을 많이 주는 거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. 말도 안 되는. 어쨌든 오늘도 밤이 깊었습니다. 아, 저녁을 오늘 굶었네요. 그 헬스 트레이닝 하는 친구가 아침 저녁으로 감자 계란 옥수수 이런 거 먹고 점심만 먹고 굶어라. 제가 몸무게가 지금 82kg까지 불었다, 담배 금연하고 나서. 그랬더니 바로 다이어트 식단을 내놓는 겁니다. 아, 이 먹는 낙 없으면 담배도 끊었는데 좀 잘 먹으면 안 되나? 먹고 싶습니다. 저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습니다. 위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. 진짜 배 터지도록 먹고 싶어요, 저는. 예? 한우 고기도 한 200근 정도, 한 50kg씩 먹고 싶어요. 먹을 수만 있다면. 안 되겠죠?
이 내일부터는 배경음악을 안 넣습니다. 전송권 때문에 안 낼 것 같아요. 저 앞에 가는 게 이제 필리핀의 대표적인 버스입니다. 지프니. 집에서 유래했습니다. 집, 집차. 우리나라는 집차로 됐고, 여기는 지프니로 됐습니다. 저 차들은 폐차한 차들의 부품을 재생해서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. 이 나라에서. 환금 기술이 아주 좋습니다. 이 나라 사람들이. 당연히 뭐 시족 사회 옛날에 수공예품 그 어? 모여가지고 이렇게 부족 생활 하려면 손재주 좋아야 되겠죠.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아 추월 당하는 방송 인사이드 필리핀입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지방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예쁜 수공예품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참 조금 이제 안습은 그 예쁜 수공예품에 중국제 싸구려 체인이 키체인이 달려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야 저런 걸 모아다가 제 그 사업계획선상에 하나 있는 거예요. 그것도 그래서 저런 걸 모아다가 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. 아, 제 얼굴, 제 얼굴 보입니까?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예요. 좀 제대로 된 키체인과 선물 포장과 그래서 한국에서 이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런 곳에서 팔면 꽤나 퀄리티 높, 실제로 그렇게 팔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. 일본에서. 그게 그 친구가 누군가면 여기 저 필리핀 여자애인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우리 저희 식당에서 이제 저희 남편하고 와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일본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시집을 갔습니다. 가가지고 이제 애 셋 낳고 사는데 그 남편하고 그 우리 집에서 만났기 때문에 매번 필리핀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 집을 찾아와요. 와가지고 좀 많이 시키면 좋을 건데, 야, 조금만 시켜놓고, 어쨌든, 추억한다. 아리가도, 고자이마스.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, 제가 맛있는 음식하고 이야기 나누고,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. 근데, 중요한 거는, 뭐,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, 그 마누라가, 지금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을, 6개를 갖고 있습니다. 중요한 대목입니다. 자기의 컨텐츠를 바꿔가지고 자기 나라의 컨텐츠를 바꿔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인 정말 멋진 케이스 아니겠습니까? 그래가지고 야가 이 친구가 그 몇 달에 한 번씩 여기 필리핀에 온대요. 와가지고 지네 나라 지역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싸고 품질 좋은 수공예품만 모아서 뭐 몇천만 원씩 이렇게 여기 수공예품 하나가 한 개 뭐 우리 돈으로 100원 200원 정도 해요. 목각 뭐 이런 거 그리고 특히 뭐 저기 손으로 짠 뭐 대나무로 짠 징 그 가방 같은 거 그런 거 손으로 짠 직물 이런 거 천들 이런 거를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가지고 가요. 가가지고 지 오프라인 매장에 부가가치를 높여서 팝니다. 그냥 팔면 안 팔리고 거기서 예쁘게 포장을 한다든지 색칠을 한번 더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굉장한 부자가 됐다는. 부러워요. 그 남편은 지금 58세입니다. 그 친구랑 제가 페이스북, 제 페이스북 친구 뒤져보면 그 친구 나옵니다.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, 뭐 일본명으로 바꿨더라고요. 그래서, 야, 부럽다. 그래, 부러워해라.
대답이 남편 죽으면 재산 다 짓거다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또 어떤 분들은 아 외국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해석을 나쁘게 하는 분들 항상 있죠. 학교 다닐 때 저 수업 시간에 주무시던 분들 접니다. 어쨌든 그래서 그 지금 현대 직장인들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도 직장인들이고 자영업을 하면서 고소득자는 아 물론 제 주위에는 많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그 급여 소득자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에서 이제 말하는 평민들은 이런 그 꿈들을 부귀영화의 꿈이나 혹은 신분 상승의 꿈을 다들 꾸고 계실 거예요. 불가능하지 않습니다. 불가능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그런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. 트리즈라는 트리즈 기법 그 무슨 그 러시아의 어떤 사람들이 뭐 하여튼 뭐 개발하는 뭐 그런 거예요. 얘기하자면 길고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한 이유를 다 나열을 하는 겁니다. 전지에다가 써요. 그게 역으로도 가능해요. 뭘 하고 싶은데 그걸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열 가지가 있다. 그 열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 첫 번째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열 가지 쫙 그림을 그리다가 그 원인과 이유들을 하나씩 없애가면 내가 원하는 거를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실패할 수도 있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취지입니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이론에 트리즈 이론에 그렇게 제 인생에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늦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주변을 돌아보십시오.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. 늦은 게 됐습니까? 제가 물론 그닥 똑똑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마흔이 넘어서 제가 요리를 시작해서 지금은 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. 다만 저는 그 타이어 만드는 회사에서 왜 식당에 별점을 주는지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을 뿐이지 뭐 절대로 그 회사에서 우리 뭐 관심이 없어서는 말이 꼬이네요. 오늘 꼬이는 방송 인사이드 필링을 자야 되겠네요. 라면 하나 삶아 먹고 자겠습니다. 원래 이게 인터넷 방송이나 이런 거는 욕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아들도 유튜브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 이거 까딱하다가는 아들한테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욕 안 하는 방송 인사이드 필리핀. 조만간에 제가 목도 좋아지고 그러면 뭐 라이브 한번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고 저 레스토랑에서 다이몬드 시푸드 레스토랑에서 노래도 한번 불러드리고 하겠습니다. 잘하는 노래는 아닙니다.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뭐 오늘 제 말 못 알아듣는데 시청자가 참 많네요. 오늘은 왜냐하면 저희 레스토랑에 여자 손님들이 많아요. 제 음식이 맛있는 것도 있지만 뭐 하여튼 여자 손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손님을 잘 못 알아봐도 손님들이 저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시선 처리가 잘 안 되죠. 지금 핸드폰을 두 개 들고 있거든요. 하나는 유튜브, 하나는 페이스북 라이브. 그래서 어쨌든 뭐 저는 집에 다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고 눈 거무저체하죠. 예. 내일 아침에 변함없이 10시 반이나 11시쯤에 안녕하세요 재미없는 방송으로 멘트를 시작하면서 하루를 좀 일찍 하면 좋겠는데 그죠? 한국에 뭐 한 7시 정도 출근하니까 출근 시간 맞춰갖고 6시에서 7시 정도 방송 이러면 그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아 이 새끼는 또 뭐 헛소리하고 그런 거를 할 텐데 지금 뭐
전부 점심시간 때 저는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. 어쨌든 그건 뭐 제 문제가 아니고 알아서 삽시다. 자, 즐밤해요. 안녕히 주무세요.